자, 첫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좋아요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시원이가 좋아요 그 유튜브 시스템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좋아요 네. 좋아요를 받아야지 저희가 좋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세로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가로로 좀. 네, 가로로 좀. 네,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옷방이요. 여기가 주방이시고요. 당직기를 좀 뭔가 즐겨보세요. 아는 언니 소개로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여기 주택이에요? 네, 빌라예요. 빌라인데 복층 쪽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2층에도 방이 있죠? 네. 와, 꽤 크다. 여기가 안방.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시나 봐. 왜요? 수액. 수액이 수액? 있던데. 사연에 저렇게 구구절절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사연이 되게 많으신가 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해서 이렇게. 저희 네. 발표신 한 거 봐. 두 명만 쓰고 있네. 생활의 흔적이죠. 네. 여기가 화장실. 오, 2층에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남편이 쓰고 있는 컴퓨터. 이게 각이 져가지고요, 집이. 제보자님, 그 지금 가족분들 뒤에 계시나요? 혼자 계시나요,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네, 그래요. 사연 한번 들어보죠. 처음 좀 느꼈다 싶은 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남편이 주야간 교대 일을 하는데 이제 새벽 늦게까지 거실에서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거든요. 볼을 다 꺼놓고 여기서 거실에다가 누워서 TV만 켜놓은 채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센서 등이 혼자서 탁 켜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개 무서워. 2층에서. 근데 그게 남편은 여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놀래서 남편도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 여기 뭐 있는 거 아니냐, 귀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무슨 귀신이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고 남편이 여기서 잤었거든요, 원래. 네, 네. 기접 현상 한 두 번 정도? 본인께서?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안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중저음인데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혼자 살 때 가위를 눌렸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빨려드는 느낌이 딱 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쯤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여기 현관? 그리고 여기 안방에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누가 핸드폰? 이렇게 하고 슥슥 지나가고 한 번씩이 저를 보는 느낌? 여기가 좀 무서워서 어머님께서 온나무 사더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혹시 강아지도 지금 아파서 혹시 해갈까봐 이렇게 해놨거든요. 강아지 자고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고양이 여기서 발톱이랑 뒤통수 해주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해주는데 너무 더워서 아 더워하고 이 정도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데 투명한 슬로우에티 얼굴이 갑자기 되어 아프고 팍 들이밀면서 너무 자기를 봐서 기쁘다는 듯이 입이 딱 찢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불 꺼놓으면 이런 소리도 되는데 여기나 여기서 좀 스스스 하거나 아니면 좀 뭐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쳐다보는 느낌? 제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니께서 주방을 하시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기억을 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전화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좀 집 기운이랑 너랑 안 맞아서 그런 거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단은 그냥 집 기운만 살짝 눌러주겠다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방에는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TV 뒤에랑 여기 모서리마다 오색 천 같은 거 똘똘 말아서 씻고 그냥 마셨었거든요.
제가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는 언니한테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무교라서 나는 무교고 그런 거를 안 믿는다 하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갑자기 밥 사준다 해서 나갔는데 언니가 저를 끌고 거길 가서 침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절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망고 이제 강아지도 너무 아프고 저도 이런 현상을 겪고 하니까 그래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하고 머리에다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받고 이제 저는 남편한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런 오늘 있었다 하니까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안 좋아하고 저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열나고 당뇨나고 그걸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어요. 아유, 나 소름 돋는 게 제보자님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위층을 한번 보여주시고 난간 보여주시고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제보자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들어보면서 너무 소름 끼친 게 뭐냐면은 난간을 비출 때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윗부분 말고 하단 부분 있잖아요. 저 아랫부분 라인들 그 부분에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 왜 오지? 이게 얼굴이 뭐지? 한데 여자예요. 근데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포즈였냐면 고양이들이 약간 웅크리고 있다 팡 튀잖아요. 그것처럼 동물 그 자세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얼굴만 이렇게 쓱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막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통 이제 영화 보실 때 남편분이 저기 맨 끝에 앉고 그 옆이 이제 제보자님이 앉는 자리죠? 여기랑 여기. 여기를 쓴다고요? 그럼 여기 발자국은 누구 거예요? 여기 시커먼 거. 아, 저희가 맨날 여기 자리 앉아서 밥 먹어요. 앉아서 밥 드시는구나. 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카페트 이렇게 한번 위치 재분배해 주실 수는 없나요? 남편이랑 저랑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옆에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제 발 종아리 밑에 쪽에서 할머니가 저를 아니 자기를 때려보고 있다고 그런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가요? 한복 입고 좀 약간 작은 할머니가 제 종아리 그 다리 밑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보고 불 좀 켜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아니 왜 여기서 왜 오빠를 째려보냐 하면서 제가 막 발로 이렇게 하고 휙휙 이렇게 저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갔냐고 하니까 오빠가 이거 해코지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불만 켜달라 해서 불을 켜준 적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일어나고 나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보자님 얘기할 때 그 무슨 소리야? 아, 계속 들리긴 했어요 저. 그럼 얘기를 해. 이게 무슨 MP3야 듣고만 있게? 이거는 답은 나왔어요 어느 정도. 답은 나왔다. 아예 답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잘 이해. 고기 분줄. 일단 제보자님 자체가 영매 체질이에요. 확실한 건 영매 체질이고 기분도 열려 있고 지금 계속 밖에서 객사기라든가 다른 잡기들이 계속 왕래는 하는 것 같아요. 제보자님 통해서. 그리고 아까 무당분이 오셔서 비방했다 했잖아요. 아까 비방한 게 저게 살풀이용이에요. 근데 저 살풀이용을 지별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마 여우는 저거 봤어요. 제가 딱 한 번 썼거든요. 근데 저 비방법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 됐어요. 그러니까 좀 집안에 좀 그런 줄 때문에 붙어오는 경우에 이제 집안의 기운이랑 제보자님 몸에 있는 기운이 딱 뺄 때 쓰거든요. 근데 아까 저게 지금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님 지금 현상을 겪고 있는 거는 결혼하면서 이제 좀 영매 체질이라든가 기운이 좀 더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분도 그걸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왜 저거 안 태우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그게 저거 빨리 태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 기운을 저기 지금 담을 건데 담고 빨리 태워야 나갈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저거를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전집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집 외적으로 다른 집을 가더라도 이건 계속 연결될 수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영매 체질이기 때문에 귀신을 다 본다가 아니라 일단 물건이냐.
정말로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는 무언가로 인한 거냐, 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몸으로 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또가 영매체질이라고 했으면 이건 몸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몸적인 건데 쟤네들은 왜 따라다니는 건지가 지금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제보자님 몸 자체가 얘네들한테 그러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들어간 애도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주변에 저렇게 계속 좀 편하게 돌아다니고 오래된 애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죠. 이제 감염할수록 지금 이 증상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중에 더 심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해. 근데 이제 영매체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집을 만약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영매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몸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계속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아, 의미 부여. 이 부분부터 솔루션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의미를 두면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귀신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의미를 두는 순간부터 귀신이 돼요. 나중 돼서 솔루션이 끝나더라도 트라우마로 와요. 아, 그치 그치.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뭔가 소리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집에 없는 건 아니니까 집을 일단 털고 제보자님을 막아야겠죠. 남편분은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보자님만 해결하면은 알아서 또 좋아질 수 있다. 네. 이거 말고도 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물건 의미에서 비방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제보자님? 네. 있었어요. 혹시 숯도 태우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 그거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떤 걸 했는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네네. 제가 잠 못 자고 무섭다 하니까 저거. 이거랑 그 현관 여기 밖에도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다섯 개 놔주셨거든요. 네네네. 그거 말고는 없나요? 네. 그 선생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출장까지 와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남편분하고 얘기를 해보셨겠지만 여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피곤해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야 되고 이 집을 비워주셔야 돼요. 가능하시나요? 아, 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귀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무료 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주셔야 되고요. 안 치우시면 저희가 가져갑니다.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거 놔두시면 안 돼요. 저희 가져갈 거예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강아지처럼 기어다니는 애하고 연기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안방까지 왔다라는 애가 같은 애인가 다른 애인가, 혹여라도 저기 2층 어딘가에서 물건을 타고 오는 건가 라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은 제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얀 소복에 있는 귀신을 봤다라든가 뭐 검은색 그림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은 연기처럼 왔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서 저희가 한번 가정방문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스케줄 잡아가지고 서로 스케줄 맞추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 연기처럼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근데 연기는 보통 집터예요. 아지랑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집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한들 그걸 떠나서 제보자님 자체가 일단 타고 들어온 건 맞아가지고 그걸 일단 배제시킨 거예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전부터 그 현상들을 계속 겪고 있었고 그 무당분이 오셔갖고 해놓은 비방법이 딱 제가 생각한 비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집터는 빼놓자. 왜냐면 저기부터 해결을 해야 집터도 해결이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었다고 했잖아요. 사람 얼굴이에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당직기에서도 있었고. 당직기에서? 흉가에서도 있었고. 좀 공통적인 그게 있었을까요? 공통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누구를 흉내를 낸다. 흉내를. 뭔가를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를 냈던 적도 있고 강아지를 흉내내는. 강아지는 이제 흉가에서 많이 보긴 힘들잖아요. 고양이를 흉내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나중에서는 확 달려들듯이 저한테 온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열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시원이한테 말하고 싶은 게, 제보자님 계속 화면 비춰주시면서 거실을 비춰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보란 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가게 되면 저 꼭 같이 가면 안 되냐는 말까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열이 받는 걸 보는데. 아니 너 혼자 가면 되잖아. 개꼴... 맞아, 너 혼자 가면 같이 되잖아. 가요. 혼자 가면 되지. 아니, 뭐, 열 받았잖아. 어, 왜? 아니 뭐 어. 형들이. 아니 너가 열 받았는데. 그래. 해결을 왜? 아니 강아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라. 아니 그렇지. 일단 검은 연기하고 이렇게 그 밑에 다녔던 거를 토대로 보면 경험상 사족 보행하는 애들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 그죠. 근데 이 사족 보행하는 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계단이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족 보행 모션 디렉터를 했을 때도 사족 보행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찍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장담하는데 모션 디렉터를 찍잖아요. 또 사족 보행하는 애, 그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단 있는 쪽이 좀 뭔가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잡힌다든가 많이 보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공통점이 뭔가 있을까라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센서등이 켜진다라고 했을 때는 2층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2층에서 뭔가 통해서 오지 않을까. 종교 부분에서 이렇게 물을 부었다고 하면서 이제 종교 의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 자르면서 아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 종교를 몰라요. 우리 쪽 그에서는 그 뭐 이렇게 물을 붓진 않아요. 이렇게 막 해서 아, 막 이렇게 붙진 않아요, 저희가. 이거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봤지. 이렇게 부으면서까지 이렇게 뭐 귀신을 뭐 하는 거나 그건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저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열이 났었고 그 다음날부터 몸이 아팠다고 해서. 근데 이 집에 대해서 또 그게 있어요. 이 제보자님 여성분이 귀접을 그 전부터 했고 이 집에서도 했다라고 했던 부분에 포인트 지점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너 말대로 영매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봤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숨어서 숨어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혹은 바깥쪽에서 제보자님 몸쪽까지 이렇게 침투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 몽기면 이건 또 판을 뒤집은 다음에 새롭게 짜야 돼요 또. 센서등이 여기 있는데 너가 진짜 바로 앞에서 움직여야 켜지네. 되게 진짜 내 방금 전에 손을 이렇게 댔어. 여기 약간 서재처럼 이용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칸, 다섯 칸. 탕탕 친다. 야 여기는 가전 제품이 없잖아. 2층 여기 요 구간을 초청. 보시면요. 네 이렇게는 가전 제품이 없습니다. 1층에서도 보신 것도 맞고 그렇다라고 가정했어. 그러면은 길이 있는 거야 동선이. 그렇지. 근데 시작점이 어디야? 2층 바로 여기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장비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움직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선인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사실 우리는 못 봐서 사족 보행인지 삼족 보행인지 몰라. 일단 2층에 전자기장이 도는 거를 확인했잖아. 초코파이 어디? 계단? 계단 쪽 좋다. 그리고 혹시 뭐 하나 남으면은 형 장비 쇼파 쪽에도 하나 놔주면 안 돼? 쇼파 쪽에서 이상한 기운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으니까. 왜 누가 그랬어? 빼먹은 게 있다. 고트브를 키자 이제. 당신의 오른쪽에. 키자마자 당신의 오른쪽에? 내가 여길 쳐다보고 있었잖아. 뭐가 아른거리는 느낌 받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 근데 키인데 오른쪽이라고 하네. 뭔가 살랑살랑했어 까만 게. 검은 게 살랑살랑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위가 맞아. 일단 위에 있어. 얘. 뭐야? 내려온다. 제보자님이 그랬잖아.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빼꼼 한다고. 그니까. 나 소름 돋았어. 와, 나 숯살 엄청 돋았어. 쳐다본 거야. 그래. 빼꼼. 또 왔다. 간보였는데? 형 잠깐만 진짜 미안한데 형 안 믿을 수도 있거든? 이 포커스가 네모난 걸 칸으로 인물 있을 때 그쪽을 얼굴 잡는다고 잘하잖아. 요쪽에 잡혔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요쪽에 잡혔어. 뭔지 알지? 얼굴 잡을 때 그거 알아. 우와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거 삐 할 때 잡혔어. 간 보였는데 뭐야?
어 잘못 봤나?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요쪽 밑으로 까만 길로 두두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형이 요쪽으로 고양이 지나간 줄 알았다. 여기를 지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 울렸거든. 올라왔어 얘 이제. 야 근데 이렇게 동선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일단 침실 쪽 관. 야 늘어났다 자기장이. 초코파이도 옮겨도 될 것 같아. 계단 타고 정확한... 움직이는 건 알겠어. 어 알겠고. 어 이제 옮겨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에 두십시오. 여기 줄 안에. 어 더 보고. 일단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오케이. 여기 누구 누구 계시나요? 여기에 두라고 해서 여기다 장비 뒀는데. 와. 울려? 울리네. 노란 데다 넣었더니만.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터널. 어떻게? 와 야 틱이라고 하자마자. 나는 떠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몸 뺏어서라고 하지 않았어? 맥스인데. 좀 거리가. 여기 근처에 계신가요? 오 뭐야? 양양이야 뭐야? 아니 고양이 없어. 고양이 아니잖아. 아 몰라 이게 고양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가야 돼. 이건 여기네. 바로 밑에 딱 정면이야. 방금 고양이라 그랬다. 어, 한 번 더. 그리고 내가 섀도우 본 게 고양이인 줄 착각했잖아. 밑을 이렇게 싹 지나갔거든 빠르게. 그러면 사족보행인지 기어다니는 건지 바닥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맞다. 강아지한테 질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어느 정도 가면은 느낌이 맞아가네. 축사령일 수도 있겠네. 또는 강아지를 이뻐하니까 이쁨을 받고 싶어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강아지를 따라하는 거지. 강아지를 따라하면 나도 이뻐해 줄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 쪼그려 앉아있어. 거기 중국물품이잖아. 중국물품이 되잖아. 오오오! 아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국 그 당근에서 사왔다가 버리면 그것도 아직 남아있나요? 그 기운이? 아 그래요? 같이 안 나가요? 사고 팔고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신다고 해서 남편이랑 위에랑 아래를 다 봤거든요. 근데 위에는 없고요. 밑에는 고양이 화장실이랑 애기 먹는 자동 급식기? 안방에 있는 쿠션이랑 저 옷걸이. 야 이거 물건인가 보다. 예. 근데 이게 축사령일까? 근데 사람 명체인데? 없어졌어. 안 잡혀. 야 또 갔냐? 나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냥 여기는 자기네 거 마냥 있어. 어.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있어.